다시 내 맘 열어봐. 달콤한 위로된 나란 스푼 구겨진 맘 펴주네. 온기에 고단한 시간을 잊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걸. 만나기 전 일을 먼저 묻진 않을게. 소소한 것부터 나누는 그런 사이 된다면 내겐 충분해. 하얀 햇살에 젖은 눈물을 다 말리고 동그란 노엘의 집에 놀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 어, 무슨 일이었을까? 우혜가 자고 있었어. 어? 우혜가 나체로 자는 거야. 근데 너무 건강해서 깜짝 놀랐어. 그런데 내가 왜 충격을 받아? 화내지! 우리 집 비밀번호는 뭐야? 도야 그 정도는 아니야. 발가락 돌리나요? 아, 우혜네 집에 가서 문을 이렇게 딱 열렀는데 문이 먼저 열리면서 여자분이 나가면서 오빠 쓰레기는 내가 버릴게. 들어가고 타이밍에 밑에서 신동차를 타고 갔어. 일단은 여자 쪽은 아니야. 야? 어, 그러면 동현이 집에 갔는데 내가 지금 오빠! 우리 집에 갔는데 동현이 집 침대 신동이랑 같이 동현이랑 뭐냐? 니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얘가 이걸 시켰는데 그거를 듣고 좀 놀랐던 거지. 집에 갔는데 갑자기 급했던 거야.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잠깐? 아니야, 우리 집은 옷을 다 벗고 화장실을 들어가야 돼. 옷을 다 벗고 들어가서 일을 봐야 돼. 가 없었던 거야. 동해가 나 본 적 있어. 그래서 계속 휴지를 그 자백기에 앉아서 보는 게 아니고 자백기에 올라가서 아 진짜 했어 있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문화 충격으로 놀랐어. 예상했어. 우정을 싸고 싶은데 그렇지 앉아서 싸라. 그렇지. 어? 그렇지. 처음이야. 아니 그리고 나는 빨리 가려고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야 잠깐만 하더니 막 이렇게 나를 붙잡는 거야. 너 지금 취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그래서 어 그렇다고 하니까 야 너 앉아서 싸. 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남의 집에서 저는 앉아서 싸면서 얘가 장난치는 줄 알고 에이 야 장난하지 마 나 이제 일 본다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진지하게 앉아서 일을 보라고 막 하더라고. 나도 안... 나는 이거 하나면 상대방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떼어줄 수 있다. 눈웃음을 치면은 간이고 쓸개고. 그 너잖아. 갑자기? 아니지?